자, 2017년 고1 모의고사, 6월 고1 모의고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34번은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고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도 상당히 많고 나름의 하고자 하는 말도 많은데 빈칸을 막상 채워놓고 보면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이 질문도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의 마케팅 세상입니다. One real concern in the marketing industry today. 오늘날의 마케팅 산업에서의 진정한 걱정거리는 How to win the battle for the advertising exposure in the age of the remote control mobile device 라고 적혀있는 바입니다. How to는 이렇게 한 단어로 뭐뭐하는 법으로 해석했죠. 그리고 빈칸이었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을 시키는데 방송 광고 노출이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이라는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입니다. 근데 이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 옛날에는 방송사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케이블 TV도 엄청 많고 인터넷도 있고 특히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도 튜브 있지. TUVE. 이게 튜브란 뜻도 있지만 영국령어로 텔레비전이란 뜻도 있거든요. 화상기. 그래서 유튜브는 너가 TV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TV 보고 있다고. 이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어떤 시대냐면 In the age of remote control. 리모컨트 컨트롤. 옛날에는 TV 끄려면 직접 가갖고 끄고 와야 돼. 근데 지금 어떠냐면 리모컨으로 끄잖아. 이게 리모컨 있잖아요.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 아빠하고 엄마가 막 TV 보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그냥 아들, 딸은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한 광고를 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매체가 다양하고 사람들이 매체를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광고 노출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투인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람들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있으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 하다 보면 가끔 광고 이상한 데막 튀어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알약 이런 거 다운받았는데 거기 퐁 튀어나오고 쿠팡 퐁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 있죠?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걱정거리라는 것이에요. How to 체크해서 뭐뭐 하는 법 했고요. Win이란 동사는 이기다라는 뜻인데 Win the battle 그러면은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Win in the battle 아니고 Win the battle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하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로 쓰여졌다는 점잘 보시면 되겠어요. With the growing popularity of a digital video recorder 전치사구로 묶어놓은 with는 뭐뭐함에 따라서라고 해석되는 전치사로 의역하십시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의 점점 증가하는 인기와 더불어 with는 뭐뭐함에 따라서 함께란 뜻이니까 인기가 높아지니까 소비자들은 can mute 음소거 시킬 수도 있고요. fast forward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skip over commercials 광고를 완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TV 같은 걸로요, 정액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한 7천 얼마 내면은 TVN, 뭐 KBS, SBS, JTBC, 뭐 TV조선 이런 거를 완전 다볼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무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를 딱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광고가 막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한번 쭉 연속해서 보려고 난 공짜길래 딱 봤더니 공짜가 아니야. 광고 4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러면 학습을 하죠. 어떻게 되느냐? 딱 틀어놓고 화장실 갑니다. 물 마시고, 그죠? 딱 준비하고 왔는데 광고가 딱 끝났다 그러면 딱 보는 거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열심히 만들었고 사람들한테 광고 보여줘야지 딱 했지만 사람들이 음소거시키고 넘기고 그다음 스킵오버 광고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Some advertiser, others. Still others. 요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제가 빨간색으로 some과 others, still others 적은 거는요, 영어에서 순서를 알려주는 매우 고마운 대명사들이에요. 이쪽 칠판에다가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some과 others. 해석할 때 일부고요. 또 다른 일부고, 또 다른 일부의 집단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뭐 파란색을 좋아한다. 썸이에요. 다음 사람 노란색을 좋아한다. 아더스예요. 다음 사람 뭐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개 다 합하면 다른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다수, 그 다음 대다수, 그 다음 대다수 이런 식으로 쓸 때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화살표의 방향성이죠.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겠지. 이 글을 순서 문장 삽입으로 낼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더스가 나왔고 스틸 아더스가 마지막 나오는 게 영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광고를 막 뛰어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전략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광고주들은 adapt to this technology, adapt, 별표 중요한 단어 체크하시고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이러한 기술력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By planting hidden coupons in famous television advertising. TV 광고의 힘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 by ing로 planting, 심어놓는다는 거죠. TV 광고 곳곳에다가 숨겨져 있는 쿠폰을 숨겨놓음으로써 이런 전략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다 보면 중간에 쿠폰이 나오는 거죠. 빨간색 버튼을 누르세요. 딱 누르면 거기 광고 막 뜨는 겁니다. 아, 이런 거 본 거 있지 않아요? 중간에 뿅 튀어나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에이 그 안 하고 봐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 사람 나옵니다. Others are desperately trying to make your advertising more interesting.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광고를 어떻게 만드냐, 더 흥미롭고 entertaining, 아주 재미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하려고? To discourage viewers from skipping their ads. 광고를 스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기 있는 보라색인 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니까 뭐뭐하기 위해서고, 이 문장 구조가 이 others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장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광고를 흥미롭고 재미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시청자가 광고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마트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쓱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이마트 뭐 엄마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막 이렇게 되게 감동스러운 광고.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거지. 이 광고에 뭐 제품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 근데 끝까지 막 이게 뭐야 뭐 계속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 그런 광고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게 또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어필했는지는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Still others. 포기합니다. Simply giving up. Television advertising altogether. 이미 TV 광고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요즘에 TV의 그 시청률이 거의 안 나와요. 몇 년 전만, 거의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프로야구 중계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근데 프로야구가 다 케이블 TV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프로야구 광고 그 중계는 무조건 합니다. 왜냐? 3%가 나오고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계 그 시청률이. 그럼 진짜 안 나오는 거죠. 2% 무슨 3%이 뭐야. 거의 뭐 애국가 수준인지. 근데 애국가 수준이긴 한데 케이블 입장에서는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들은 무조건 케이블 채널들이 하나씩 하잖아요. 뭐냐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팬들을 항상 보니까. 그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보잖아요. 그죠? 1년에 막 100경기, 120경기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100경기 정도를 거의 MBC나 KBS 이런 데서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는 광고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존에 광고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2%가 뭐야. 옛날에 방송사 3개 있을 때는 막 50%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뭐 무한도전이나 뭐 아는 형님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패밀리가 떴다 뭐가 있어 요즘에 뭐지? 아 런닝맨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바로 전에 하는 광고는 제일 비싸죠. 코카콜라 이런 애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죠? SK텔레콤 이런 애들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세 가지 사람들의 전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쿠폰 숨겨놓기. 두 번째 전략은 뭐였어요? 재미나게 만들어서 못 넘어가게 하게. 세 번째 사람들은 아예 안 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나왔고 위에 있는 세 가지 빨간 사람들이 광고주였다면 지금 밑줄 치는 사람은 전문가로 뭐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상합니다. Some industry experts, 그 산업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한다. Cable providers and advertisers, 케이블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광고주들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뭐 하려고? In order to encourage consumers,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니까 in order to를 여기까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센티브, 유인이나 요인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광고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끔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모바일 게임,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거에 보면 정말 막 연예인들 나와서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뭐 연예인 나오지도 않아 그 게임에. 그런데 그걸 넣는 이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와, 저게 광고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잖아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this incentive may come in form of a coupon, 아마도 쿠폰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혹은 reduction in cable bill for each advertisement watched. 한 번 보여지는 각각의 광고마다 케이블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가끔 핸드폰에 광고가 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장면. 그래서 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거 한 번씩 이렇게 광고 보면 돈이 쌓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진짜 쓸데없는 일을 하구나. 근데 그 내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앞에 딱 띄워놓으면 내가 광고를 보건 안 보건 넘어가거나 해도 계속해서 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광고주가 돈 낸 거를 그 실제 보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보게 될 테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거의 공짜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유튜브마다 뭐 맨날 사람들이 막 구독 아니면 좋아요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구독자가 몇 명 이상이 되고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보면 중간에 광고가 들어와요. 지금 보고 있는 중에 광고 들어가지 않죠. 저는 이거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수익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보강하고 수업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니까. 어쨌든 근데 각각의 광고를 볼 때마다 케이블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그거로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자극적인 걸 하는 거고 난 수업이 별로 자극적이지 않잖아. 축하드려요. 재미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읽어서 이러한 인센티브까지 쭉 나온 게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에도 빨간색이 있었잖아요. Some others steal others 있었죠. 요거에 이어서 얘도 순서 문장 삽입의 근거가 되죠. 즉 글이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다 그랬어? 맨 위에서 사람들이 광고를 안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략 세 가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죠. 야 어떻게 하든지 뭐 인센티브 줘야 될 거야. 인센티브가 이러한 인센티브의 마지막 훈훈한 마무리. 순서 문장 삽입 논리적 구조인 거죠. 아시겠나요? 자, 요거 빼고 다른 걸로 낼 수도 있어요. 어법이나 어휘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글 자체가 이 모의고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글도 길고요. 특히 문법적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한 문장 선생님이 구문 독해 드리기로 했죠? 그 문장을 라스트로 구문 독해 하고 넘어가서 다음 지문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체크하셨고요. 내용 잘 이해하셨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필기한 내용을 공부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구문 독해 해볼게요. 자, 우리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이 문장은 이 others부터 출발하는 as로 끝나는 이 문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의 핵심은 make란 동사인데 make가 O형식으로 빨간색 밑줄을 파란색의 형용사로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워낙에 많이 쓰이는 구조니까 O형식 문장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가 형용사인 거는 이제 두말해도 잔소리고 부사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 ly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구조는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안에 들어있는 이 동사 discourage입니다. 이 아래 보면 encourag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encourage는 장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와서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하도록 장려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discourage는 from이 나와 있고
ing가 나와 있죠. 즉 이 동사는 마치 prevent처럼 쓰여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로 하여금 광고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 구조고, 아래 있는 문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를 더 볼 수 있도록 장려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discourage와 encourage를 한꺼번에 정리할 테니까 여기도 적어두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이제 용기라는 단어의 courage에서 출발했고요. 이 형태가 제일 많은 형태죠. 문장이 이렇게 잘려서 똑같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동사 운영하도록 장려하다 라고 쓰여져 있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에 있는 문장은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예방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꼭 적어 두셔야 돼요. encourage, 이 discourage 자리에는 예방하다의 prevent로 써도 무방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끔 사악하게 단어를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영어는 진도가 뭐 무제한이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요. 다 들어가죠. 그리고 누적범이니까, 그치, 이거 from 언제 배웠어? 그 학교에 없으면, 안 배웠으면 안 나올 거야? 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잠깐 멈춰놔서 멈춰두시고 적어두시고요. 요 지문 반드시 공부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좋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문 오래 길게 공부했는데요. 반드시 잘 공부해 두시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